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준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충북메이커스가 마련한 증평군수 출마자에 듣는다. 민주당 편 두 번째 순서로 3선 증평군의원으로 5대의회 전반기 의장까지 지낸 바 있는 장첨대 의원을 지난 24일 증평군의 의원실에서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평군의 장첨대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장기화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와 여러 가지 지원책에 많이 강구돼서 좀 힘내시고 방역집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평에서 나고 자란 장 의원은 한마디로 증평군의 아들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증평에서 태어나서 증평에 살아서 증평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예결위원장, 또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으로 이제는 증평군에서 재대학하는데 일원이 되고자 군수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면접이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증평군을 SOC 사업 확대를 통한 교통 요충지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교육 힐링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증평을 아시다시피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위에 있는 여건을 이용해서 우리 증평군의 정주 여건을 잘 개발하고 또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증평군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우리 증평군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안주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또 수도권 연결하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우리 자구산과 또 에드펌 뚝구의 여러 가지 관광장을 이용한 중국권 제1의 관광 도시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증평에는 증평 구경이 있습니다. 구경을 새롭게 단장하고 정비해서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도시 또 증평군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정 증평 교육도시가 돼야지 않나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증평의 자랑인 좌우사 형님이나 별풀의 에듀파르트크, 도강천 미루나무숲 등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주민 편의시설과 지역의 먹거리 개발로 꼭 다시 찾고 싶은 증평의 대표적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증평은 작지만 강한 군입니다. 강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주 여건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 노력을 해왔고 또한 그 위에 새롭게 발돋움 하려면은 더 나은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증평을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충산 초등학교라는 신설에 대한 그런 현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증평군이 학교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 가까운 청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있고 또한 신생군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증평군의 인구가 모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같이 염원하는 게 우리 증평군의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함께 잘 사는 증평군이 되기는 게 우리 증평 국민들과 저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평군에 사람이 모이고 또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은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같은 공간을 유치해서 공장으로 인한 산업들이 모이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정주 여건을 잘 다듬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이 있는데
저희 승평구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약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등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정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증평군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환경,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자연 환경을 잘 보듬고 다듬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증평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증평군에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 SOC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평군의 자구산 휴양랜드라든가 벨풀의 배드팜 특구가 잘 조성이 되고 있지만은 그걸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시설이라든가 또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가 우리 증평군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에서 청주광까지 전철화 사업이 지금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청주공항에서까지 오는 전철을 우리 증평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속화 철도가 생기는 것은 저희 군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이패스하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천안에서 청동 거쳐 증평까지 오는 전철화가 되면 증평은 한마디로 수도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에 서울 쪽에서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이 열차 타고 전철 타고 증평까지 오셔서 증평에서 쉬시다가 저녁까지 가서 그러면서 여기서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시고 쉬시다 가면은 그런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증평군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배치가 아직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도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많은 공약을 하고 있지만 저희 증평군도 그런 청사가 잘 어디 배치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빨리 예산 확보 등 사업을 시행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읍사무소하고 군청이 같이 있는 데가 증평군이고요. 또 의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증평군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열릴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와서 한나절 아니면 저녁 때까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도 집행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읍사무소도 중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외곽으로 나와서 또 우리 주민 민원 행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국민 종합문화회관을 좀 준비 중인데 그 문화회관이 실적으로 돈에 맞추다 보니까 또 나중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휴식 공간 또 거기서 또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또 배우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 주민들의 또 예술 문화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보강천을 어떻게 지금도 많이 잘 조성이 됐지만 좀 더
물이라든가 하천의 그 수량이라든가 또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깨끗이 또 만들어서 말 그대로 청정 보강천이 돼서 우리 정평 국민한테 영원한 휴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 따르는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재난지원금도 준비하고 있으니 잘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를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증평군에서도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주민들 위해서 재난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평군수 출마자의 듣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